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네, 밥 먹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뭐 그냥저냥 잘 보냈어요. 살쪘어요. 잘 먹어서 노래나 좀 하고 듣고 싶은 거 올려놓고 있어요? 어느 날에 걷던 길에 그대가 지난 추억과 다시 내게 온다. 무엇일까? 벌써 내 맘은 예전 우리가 되어 있구나. 가슴 안 견조이는 건 왜일까? 사랑이라면 다신 꾸지 못할 꿈을 꿀가 아닌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포커스 잘 보셨어요? 포커스? 떨어진 거 나왔을 텐데. 이번 주에. 김광석 거리 왔는데 김광석 노래 불러주세요. 김광석 노래 백일몽 라이브 해주세요. 백일몽 근데 듀엣곡이잖아요. 포커스 때한 거.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해드릴까요?
걸을까? 좋을 텐데. 잊어야 한다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가 맞네. 즉석이라 코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카포 좀 가져올게요. 근데 가사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깐만요. 핫스팟 좀. 입만 쳐도 나오네. 이거 맞는 거죠? 이거 듣고 싶은 거 맞는 거죠?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썼다 지워.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잠때 왜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다음 곡 봤습니다. 뭔가 세게는 못 부르겠어. 세게 부르고 Just Two of Us 예뻐서 아예 노래가 좀 하고 싶어가지고 켰습니다, 갑자기. 없어요, 또? 그대로? 아로아, 굿나잇. 걸을까? 걸을까? 걸을까 해드릴까요? 걸을까? 걸을까는 제가 이거 쓸 때는 그냥 뭐 이건 사랑 노래인데 근데 지금 뭐 걷지도 못하고 아 걸을 수 있지 근데 거리 두면서 걸어야지. 거래 그 키가 뭐였지? 출근한 아침 너무 늦지 않게 샤워를 마치고 까만색 티셔츠에 청바지 전날 마신 술 붙잡고 걸으며 네 생각 긴긴 밤 잠은 잘 잤나 밥은 먹었나 무슨 생각에 빠져있나 설마 내 생각하나 눈동자 물 좀 물속 다 지웠다 전화가 날까 동정 잡을 수 없는 그때 날이 참 좋아 뭐해 걸을까 낮에 빛 좋은 바람 하얗게 핀 구름 위를 놀이터 삼아 두 눈을 맺힌 사랑의 맘 밤새도록 새길 너와 나 밀었던 수백 가지 말과 더 늦지 못할 수 한 가지 사람 네 하루에 난 어디쯤 있을까
갑자기 하니까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일종의 고백 알죠? 그 이영훈 형 채널 가서 들어야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지나가면 옛사랑 그대가 온내 사랑 티에나 밤이 아까워서 그 밤 사이 바람 거짓말이네 꿈 아 뭐 탁 막 오는 게 없는데? 꿈? 꿈 코드가 뭐였지? 난 뭘까? 무릎? 오래된 노래? 사랑하기 때문에? Officially missing you. 더? 더는 피아노 곡이고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포커스 봤어요 여러분? 두 분 받고 세 분 받고 비와 당신 로맨스 아 백일몽 들으셨군요. 감사합니다. 팝송 불러줘요. 실수 헬로 밤이 아까워서 점점 좋아집니다. 좀 밤에 불러도 될 것 같은 거 아무거나 부르라고요? 그래.
백일몽. 아 이건 둘이 불러야 돼요. 근데 진짜 안아줘 내 곁에 있어줘. 아 소유랑 같이 한 캐롤 그거 불러줄까? 캐롤? 자, 쉬우니까 하나만 더 갑니다. 수다 떨다가 하라고요? 아니, 나 씻지도 않아서 얼굴도
버터맥주 맛 목소리 좋다는 거야? 안 좋다? 버터맥주 개맛 없을 듯. 제비꽃? 제비꽃. 제비꽃 좋지. 안 와줘? 안 와줘. 엄청. 한 분이 엄청 안 와줘. 수염 나신 분이. 라디오를 켜봐요. 반편지. 스토커. 뭐하냐? 뭐하지? 안아줘는 근데 뒤에 그 질러야 되잖아. 막. 네가 없는 나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밤에 미층에서 올라와요. 제비꽃. 제비꽃 불러줄게요, 그럼.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저 원래 라디오를 켜봐요 말고 제비꽃 부르려고 했는데 거기서 환생? 환생도 좋겠다. 환생할까? 안 불러본 거 불러볼까? 뭘 붙고 더블로 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을 틀죠. 뭔지 잘 몰라 또 나 그 음악이 좋아요. 왜 이 힘든 나 이 노래 잘 몰랐는데 그 노래 할 때도 안 돼.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 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거예요. 노래가 좋네. 다음에 좀 이렇게 하면은 또 네 잘 알아보면 좋겠네요. 아이고, 저도 콘서트 하고 싶네요, 진짜. 이거보다 훨씬 잘하는데, 콘서트 하면. 공연 혹시라도 코로나 좀 나아져서 하게 되면 보러 와주세요. 알겠죠? 뭘 눈에 꽃이야. 빠이빠이.